반 애들이 이게 보는 눈 앞에서 선생님이 이어서 이게 저를 가리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놈 같은 애들이 머리에 든게 없으니까 허무한 미신이나 의지하면서 공부하는 거다. 신이 흙에다가 공기를 집어넣어서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허무맹랑한 미신이나 의지하면서 공부할 꼴통이 내 반에서 또 있다면 저놈이랑 같이 나가도 좋다. 제가 이력을 보고 좀 깜짝 놀란 것이 중학교를 입학하자마자 바로 자퇴를 했더라고요. 네, 맞아요.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아, 제가 충북 청원군 남일면 가산삼구 살구쟁이 마을 시골 촌놈 출신이에요. 그래서 마을회관에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자랑으로 이렇게 화투로 수학을 배우면서 이렇게 촌놈으로 이렇게 잘 자랐는데, 아, 이렇게 이런 촌놈으로 또 모태신앙으로 부모님이 목회자셔갖고 아버님 이렇게 목회자시고. 시골 속에서 목회자 자녀로 자라면서 초등학교 이렇게 생활을 보내면서 제 안에 한 가지 촌놈들의 꿈이 있다면 내가 갈 중학교는 도심에 있다라는 꿈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도심에 가면은 학교 끝나고 떡볶이집도 앞에 있고 편의점도 있고 이게 로망이었어요. 그래서 아, 중학교 올라갈 때그 로망을 품고 제가 그때 딱 마침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렇게 만났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제 안에 어떤 큰 믿음이 있었던 게 하나님 저 중학교 진짜 멋지게 다닐게요. 저 이제 도심 가면 하나님 정말 영광 올려드리는 멋진 아들로 학교 다닐게요 하면서 입학식 날 이렇게 기대가 충만한 상태로 자전거를 밟고 이렇게 학교를 갔는데 입학식 날 이제 저희 담임 선생님으로 과학 선생님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이 과학 선생님이 들어오시자마자 입학식 날 하셨던 첫 문장이 아, 내 반에서 교회 다니는 놈들 다 일어나 봐. 였어요. 중학교 네. 입학식 하자마자요? 예, 입학식 날첫 문장이. 그래갖고, 제가 그 믿음이 좋았는지, 제가 그 반에서 교회 다니고 있는 애들 5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좋았는지 이게 전혀 기분이 안 나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와, 하나님 벌써 첫날부터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어떻게 주시는군요. 하는 마음으로 이 5명 학생들이 서로 이렇게 눈짓을 주고받았죠. 일어나자. 우리가 한번 믿음을 보여주자는 눈빛을 서로 주고받고 정신을 차려보니까 저 혼자 일어나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나머지 4명 안 일어났어요? 그쵸. 그 톤이면 안 일어나는 게 맞죠. 그래서 혼자 이게 배신을 당하고 혼자 이렇게 일어나게 됐는데 반 애들이 이게 보는 눈 앞에서 선생님이 이어서 이렇게 저를 가리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놈 같은 애들이 머리에 든게 없으니까 허무한 미신이나 의지하면서 공부하는 거다. 신이 흙에다가 공기를 집어넣어서 인간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허무맹랑한 미신이나 의지하면서 공부할 꼴통이 내 반에서 또 있다면 저놈이랑 같이 나가도 좋다 하면서 아, 이 과학 선생님으로서 할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졸음들을 창조론 진화론부터 시작해서 한 15분, 20분 정도 하시는 거죠. 그렇게 꿈에 그리던 입학식이었는데, 제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되고, 그렇게 입학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눈물이 안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났다라는 것 때문에 눈물이 안 멈추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한다고 했었던 주님을 위해서 내가 단 한마디도 지켜드리지 못했다라는 것이 비참한 거예요. 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게 세상 앞에서 보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야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강력한 조롱 앞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아무것도 말 못하는 신앙인 건가? 내가 사랑한다 했던 주님을 내가 지켜드리지 못했다라는 이 죄책감이 그때 그 아이한테 밀려 들어오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냥 논바닥에다가 자전거를 집어던지고 엉엉 울었던 이 기억이 나요. 근데 참 그래도 신기한 게 그렇게 인생에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가 들어온 날이 제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소명이
들어오는 날이 되더라고요. 그냥 얘 자전거 집어던지고 꽁꽁 얼어있는 논바닥 위에서 네. 그냥 하늘 보면서 엉엉 울었는데 네.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교회 다니는 놈들 세상 나가면 아무 말도 못해요. 교회에서나 뭔가 잘난 척하지 세상에서 조금만 찍소리 못하게 큰소리 내면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하면서 너무 막 비참하게 울었어요. 너무 근데, 맞는 말이네요. 네, 맞아요. 예. 근데 제가 너무 비참한 거예요. 예. 근데 제가 이렇게 또 기도를 이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예. 하나님, 제가 너무 비참해서 그런데요. 그래서 말인데 제가 중고등학교 6년을 다 바쳐서 하나님만 공부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그 누가 하나님을 뭐라 해도 제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게 말하는 그런 종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 소명이 그때 결정되고 어머나. 저는 그때 자퇴를 결심하게 돼요. 아니 중학교 1학년이면 사실 꽤 어린 나이인데. 그렇죠. 14살. 거기서 하늘에 대고 하나님께 소명을 외친 거 아니에요. 아니 부모님 반응은 어땠어요? 부모님. 난리가 났었죠. 그렇겠죠. 입학식 날 예. 이 촌놈 아들이 예. 신나가지고 자전거 끌고 나갔는데 예. 입학식 다녀오더니 안 오자마자 하는 소리가 안 다니겠다고 자퇴하겠다고. 그래서 예. 부모님 너무 놀라셨는데 예. 사실 부모님이 더 놀랐던 이제 대목은 예. 자퇴보다도 제가 그 다음에 했던 나 엄마 아빠 저 주의 종이 되고 싶어요 라는 말이었어요. 아빠가 목사님이신데도 예. 좀 깜짝 놀랐어요. 예. 너무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이른 종이지.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기특하실 줄 알았는데 저는 그래서 반대하시길래 아, 이 길이 참 힘들어서 예. 아들이 이 길을 안 갔으면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게 아니라 예. 엄마 아빠가 동시에 하시는 말이 우리 아들을 내가 알지만 넌 너무 이기적이어서 안 된다고. 넌 너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놈이라 너 같은 놈이 하나님의 종 됐다가는 진짜 네. 사꾼 된다고. 이게 아들한테 할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예. 아들이 잘못된 주의 종이 될까봐 이렇게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열심히 설득을 했었어요. 정말 진지하다고. 예. 그리고 믿어달라고. 그래서 부모님도 5일 동안 제가 설득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래 안 되면 돌아오는 걸로 하고 한번 다녀봐라 일단.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예. 그래서 자퇴를 동의를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바로 했어요. 금요일이 되던 5일이 지나고 금요일 날 자퇴서를 내러 학교를 가게 됐죠. 와. 예. 결전의 날이었죠. 예. 이제 자퇴서를 들고 찾아갔는데 저희 선생님께서 제 자퇴서를 이렇게 보시자마자 예. 이렇게 하셨던 말이 한숨을 이렇게 푹 쉬시면서 예. 아. 성경아, 네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주님은 사랑하는 자녀들 자퇴시키는 하나님이디. 제발 적당히 믿었으면 좋겠다. 선생님, 너가 걱정돼서 그래. 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또. 예, 예. 또 건드네. 예. 그래서 또 건드네. 제가 그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제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네. 꼭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걸 예. 어떻게 해서든 증명해 보일게요. 네네. 하고 자퇴서를 이렇게 던지고 나와요. 예. 모든 이들의 꿈이거든요. 사표나 자퇴서 던지고 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꿈이거든요. 잘 먹고 잘 살아 이거 던지고 나가는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엄청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그거 봐요. 다 부러워하지. 던지고 이렇게. 드라마에서는 보통 이렇게. 그리고 나가서 딱 뒤 돌면 예. 슬로우 걸리면서 휘파람 불면서 나갔잖아요. 보통 드라마에서 자퇴하면 친구들이 걱정해 주는데 예. 실제로는 야, 넌 내일부터 학교 안 나오는 거야? 좋겠다. 하면서 엄청 좋아하는 거 좋아하지. 내 마음도 모르고.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 좀 어린 나이에 좀 즉흥적이랄까 감정적으로 좀 반응을 했는데 막상 이제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현실이잖아요. 네. 좀 두렵거나 매일매일 뭔가 규칙적인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해서 네. 좀 생활이 좀 패턴도 깨지고 했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하나님이 그날 교무실을 보셨다면 기특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네. 근데 기특하셨다면 지켜주셨어야 됐다 생각하는데 네. 참 이상한 건 그렇게 믿음을 선포한 날부터 하나님이 제게서 사라지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날 이후로 아무리 기도해도 느껴지지도 않고 체험되지도 않고 뭔가 멀어지는 거예요. 제일 필요할 텐데.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너무 두려움에 요동치는 날들이 시작이 됐어요. 무섭지. 그 학원과 형편은 또 안 되니까 예. 이제 그 살구쟁이 마을 시골에서 이제 서점에 가서 EBS 선생님들 책들 다 모셔와서 교재. 아 교재들 다 네. 사서 중고등학교 책들 다 사와서 예. 이제 혼자 공부하는데 예. 우선 첫 번째로 조롱이 너무 심했어요. 예. 학생이라는 타이틀이 버려진 그렇죠. 자퇴생에게 뭐 지금이야 홈스쿨 맞아요 맞아요 뭐 대안학교 예, 예. 너무 잘 돼 있으니까 네, 상관없는데 네, 네. 그때 자퇴를 한다라는 건 내가 내 손으로 내 인생을 맞아, 버리겠다라는 맞아, 맞아. 거였는데 맞아, 맞아. 저도 조롱을 받았고 예. 저희 부모님도 같이 조롱을 받는 거예요. 예, 예. 대체 아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려고 아. 자퇴를 멀쩡한 놈을 아, 자퇴를 그래. 시키냐 예.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함의 나날들이었는데 예. 부모님과 함께 그래도 매일 같이 그 두려움을 이기고자 새벽 기도를 매일 갔었어요. 그래서 빈 강당 앞에 맨날 혼자 무릎 꿇고 제가 매일 했던 기도가 이런 기도였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이 길 못 가요. 제가 꼴통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날 상처가 깊어서 소명을 잘못 받았어요. 제가 제 상처가 깊으니까 제 상상력으로 하나님의 소리를 잘못 들었나 봐요. 제 길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이거 무서워요. 그러면서 매일 같이 울었었어요. 근데 그렇게 울고 있던 아들을 하나님께서 늘 위로해 주셨던 말 하나는 너가 나를 포기하지 않았기에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아. 너가 내 길을 지켜줬기에 내가 너의 길을 반드시 지켜. 그렇게 연약한 너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놓았어. 그러면서 늘 주셨던 말씀이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딸이 죽어간다는 현실 앞에 무너져버린 회당장 야이로에게 해주셨던 말인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말이었었어요. 그냥 늘 두려움에 있는 저에게 야 두려워하지 말고 한 번만 믿고 가자. 그러면서 또 늘 함께 주셨던 저에게 떨어진 제 인생 말씀이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먹어라. 내가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항상 함께 할게. 그 말 하나로 이렇게 어떻게 해서든 버텼던 시절을 이렇게 보냈는데 예. 그렇게 기도하면서 버티다 보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까 예. 제가 15살 겨울이 되던 해에 예. 이제 중고등학교를 다 졸업을 하고 검정고시로 네. 예. 제가 이제 15살에 제가 지금 겸임교수로 섬기고 있는 예. 한국침례신학대학교의 최연소 신학대학생으로 입학을 하게 돼요. 와, 15살. 천재네. 천재네. 아니, 천재네. 몇 살에 입학하셨는데? 15살에. 15살에 중2, 중2. 입학이 돼요? 네. 되죠. 시험 보고 통과하면 되는 거죠. 다 하면 네. 되죠. 중고등학교 졸업 다 인정됐고. 맞아요. 그 다음 시험 봐서 시험 잘 보면 되는 거죠. 네. 근데 그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재. 아니. 아, 머리가 좋으시니까 가능했네. 그렇죠. 근데 정말 열심히 공부해. 아니 그러면 15세에 다른 친구들 뭐 중3 이렇게 지금 공부 입시에 막 치여서 공부할 무렵에 본인은 이제 대학생이 됐단 말이에요. 네. 한국 침례 신학대학교에. 네. 제일 먼저 그 과학 선생님, 담임 선생님 안 찾아갔어요? 혹시 저 학교 입학했어요? 대학생이에요? 어떻게 밥은 좀 먹고 다니세요? 이러고 한번 찾아 주셨어요. 아 진짜 신기한 게 네. 대학교 입학증을 이렇게 프린트 하자마자 네. 네. 딱 떠올랐던 한 사람이 선생님이죠. 담임 선생님.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 무선 친구들한테 예. 전화를 걸어서 야 나 오늘 학교 간다 나 오늘 학교 놀러 간다 그랬거든요. 예. 근데 우리 중학생들의 예. 종특이 있잖아요. 예. 소문이 엄청 빠르다는 그렇지, 거 그렇지. 그래서 순식간에 학교에 소문이 퍼져갖고 예. 선생님께서도 들으셨나 봐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님을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네. 너무 놀라운 게 학교에 다 와가는데 교문에 누가 나와 계시더라고요. 네. 자세히 보니까 저희 담임 선생님 예, 과학 선생님 나와 계신 거예요. 예. 더 신기한 게 제가 보이니까 담임 선생님이 저한테 달려오시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더 신기한 건 달려오시더니 예. 제 손을 이렇게 꽉 잡으시는 거예요. 예, 근데 혹시 할렐루야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난 좋았어요. 예, 어떻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놀랐는데 성경 너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놈이었으면 선생님한테 말을 했었어야지. 그 선생님이 널 키워줬지.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와라 끌어 안아내시는 거예요. 근데 참 웃긴 게 선생님께서 저를 안아내셨을 때 제가 결국 눈물이 왈칵 터져버려요. 아, 그렇지. 그렇다면 눈물이 나죠. 제가 눈물이 왜 터졌냐면 복수한 것 같아서 뭐 역전한 것 같아서도 아니었어요. 아. 그냥 그 선생님이 저를 안아낸 그 순간 자퇴서를 낸 그날부터 내가 내게 사라졌다 생각했었던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그날에서야 보이는 거예요. 딱 안기는 그 순간 마치 제 맞은편에 서서 씩 웃으시면서 제 마음에 그런 소리를 주시는 거예요. 거봐. 결국 내가 널 책임져. 내가 널 두고 절대 실수하지 않아. 그게 씩 웃으시면서 그날에서야 다시 보이니까 눈물이 안 멈추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 말이 저에게 더 눈물이 났던 이유는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어머니가 저를 뵈고 하나님께 이렇게 들었던 음성이 참 가난한 목회자 가정에서 아이가 태어나니까 너무 걱정이 많으셨던 거죠.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어머니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늘 세 번 내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진다. 내가 책임진다. 저는 어릴 때 늘 어머니와 이렇게 같이 잘 때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아들 너는 하나님이 너가 널 책임진대. 널 책임진대. 늘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 음성을 제가 그날에서야 사라져버렸다 생각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그때서야 다시 들으면서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더라고요.